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점입니다. 다시 8.15를 맞습니다만은 요즘 한일 관계가 전에 없이 괜찮다고 합니다.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조심스럽지만 한일 간 새로운 동반자 시대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화해의 월드컵 이후에 한일 간의 달라진 정서와 향후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조능희, 김현철, 송일준 PD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도깨 송일준 PD 특파원부터 연결합니다. 송일준 특파원, 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강국들을 차례차례로 꺾고 4강에까지 진출한 한국팀의 투지,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가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월드컵 기간은 물론이고 월드컵이 끝난 지금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한창인 일본 도쿄의 한 초등학교. 특별활동을 위해 모처럼 모인 아이들이 얼마 전 학교에서 배운 제기차기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하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츠 탄비니 선생님, 오늘 한국 갔다네 って 帰りの 회가 終わると 대하밍 手を叩きながらみんなが学校から帰っていくっていう場面も見られて、とてもこうサッカーを通じて韓国を知ったっていうことはとても大き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 월드컵이 끝난 직후인 지난 7월 5일 이 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인 학부형을 일일 교사로 초빙해서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치는 특별 수업이었습니다. 이날 소개된 우리 놀이는 일본의 아이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부형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그 인사말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거 참 잘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한일 민간 교류가 아닌가. 철부지 애들인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아픈 역사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웃나라의 문화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놀이를 통해 배운 한국말은 아이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근감 느끼고 좋아하게 됐다는 거 하고, 그리고 전쟁 세대들의 그 일본인들이 그 한국을 아주 극단적으로 거부안을 느끼고 싫어했던 일본인들이, 전쟁 세대 일본인들이 그 과거 역사성 배제하고 한국인 일본인 관계 떠나서 이웃 나라로서의 인간적인 그 감정을 우리한테 보였다는 거. 이번 월드컵으로 일본인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TV 광고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공동 개최 파트너인 한국을 같이 내세운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식 매운맛을 강조한 이 컵라면은 일본에서 히트 상품의 하나가 됐습니다. 코리아 우마이 니싱 辛いものっていう連想から基本的に赤ですね。を使わせていただいたのプラスですね。まあ赤いパッケージも含めて、やはりワールドカップにおいてですね、韓国のサポーターの方たちが、まあ当然赤で染まるという、ことでしたんで、まああの韓国語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すかみたいな質問も非常に多かっ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効果的だったと思います。 한국 맛을 내세운 라면이 인기를 끄는 만큼 한국산 라면의 매상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そうですね。ワールドカップが終わってから非常に大反響で、以前と比べて2倍から3倍の売り上げになっております。韓国が決勝トーナメントで非常に好調になってから特に売り上げの方が上がってきております。 세계 무대에 급부상한 한국 축구의 위력에 힘입어서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영업 확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였던 현대자동차도 월드컵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점점 그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국 자동차를 일본 땅에 자동차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 진짜 정착시킴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한번 좀 전개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가수 구사나기 씨는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초난강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난강입니다. 그는 한국말로 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매니아를 자처하는 구사나기 씨는 최근에 한국어 노래까지 취입해서 한일 양국에서 인기몰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새 앨범이 일본에서 판매 4위를 기록했는데 가게 점원은 취재진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서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난강산의 발음은 음악인데요? 발음 좋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한국말 잘하는데요. そうなんですか? それがすごいもう心配で、こちらとしては。 韓国の方がどういうふうに思われてるのかすごい気になったものですので。 얼마 전에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 보아는 일본에서 한국 열풍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한국 스타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정환입니다. 이겁니까? 안정환. 안정환 선수의 팬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이 일본 여성. 그런데 그녀가 구입한 서적은 순 한글로 된 책이었습니다. これあの全部ハングルじゃないですか。韓国わかりますか？いや全然わかんないので、すごい勉強しようと思います。興味がすごいあって。これ買ったのね。うん、そう。もうこれも。 오늘 구입했다고 보여준 책은 다름 아닌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이제 한국어 공부하시려고요, 앞으로. これから始めようと. そうです。이번 월드컵 때문입니까? 이 축구를 좋아해서요. 今回やっぱ ワールドカップが 계기になって。そうです。はい。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어 교재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어 붐이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국영방송인 NHK는 지난 봄부터 한국어 강좌를 주간 단위에서 매일 단위로 편성해서 일본 전역에 방송해왔습니다. 한 주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만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일본 언론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공동개최 확정 이후에 일본의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소호의 신문이 매일 특집을 組んで 단순히 월드컵のみならず 相手国の生活あるいは地方等を報道する。それがテレビ同じようにこの画面を使って相手国をこの1ヶ月の間紹介したということ。この1ヶ月の間でおそらく過去10年に匹敵する分の情報量が相互に交換されたと思います。 나눈 것은 정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부터는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마음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TV 아사히의 한 아나운서는 한국과 이태리전을 한국인보다 더 감격스럽게 중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텔레비를 보는 일본의 여러분도 한국에 박수를 보내시오. 스바라시 한국의 기약. 한국 오메데토. 베스트8 진출. 역시 과거 이런 역사가 あった上に今回いろんな経緯がありましたけど縁あって共同開催のパートナーになったわけですから、あそこでの韓国の頑張りを無視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ですよね。やっぱり隣に住んでる方々がそれだけ頑張ってたら普通隣に住んでる住民は反応するはずだと僕は思うんで、それだけイタリア を愛する方々に怒られましたけど、どっかで間違ってないぞって気持ちも持ってます。 또한 사람, TV 아사히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스테이션을 진행하는 구메 히로시 씨. 그는 한국이 이탈리아를 누른 다음 날 오필승이란 글이 새겨진 옷을 입고 나와서 일본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開催国の同僚です、パートナーですから、僕はこれから韓国を応援してます、頑張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その時にオーピルソンというハングル文字でここでこう書いてたんですけど、ええ、それはあの事前に久米さんも知ってたんですか、どういう意味か。もちろん知ってまして、あの僕の服は私 の, あのスタイリストって私の妻がやってるんですけど、うん、あのどうしてもハングル言えたいって言ってですね、はいはい、あの韓国語できる人にコピーを送ってもらって、はい、いや本当はこれ全部入れるはずだったんですけど、うんうんうん、ここのその切れのスペースもあるし、はい、ここまで入れるはずだったんですけど、ここまで行って、ああ必勝と、うん、次の試合にも勝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はい、でここに入れたんです。久米宏씨는일본에서시청률1위인뉴스프로그램을17년넘게진행하고있습니다。그만큼그의말한마디는적지않은영향력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あの共同主催国の韓国があんだけ頑張ってるっていうのは誇りに思いますね。で心から応援したいと僕は当たり前ですよ。共同主催国が頑張ってこんな嬉しいことはないと本当に心底思いました。で僕の子供の頃はやっぱりその韓国の方大勢日本にいらっしゃって、あの、まあ、北朝鮮の方もいらっしゃって朝鮮半島の方大勢いたわけですね。相当差別って言いますかね、偏見が ありましたね。で子供の頃からそういうのは非常に不愉快だと思ってましたから、でなんでこんなにねお互いに偏見持つのかっていうのは理解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だから今回はそういうのを、まあ、大きく払拭するチャンスだろうなとは思ってましたけど、あの結果がね日本人が少し目が覚めたんです。あれで韓国の方がすごいじゃん、ヒリングじゃ負けたなっていうねあれで少し目が覚めたんですね。あれを何回も経験するとねいいと思うんです。한국에대한우호적인보도태도는신문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었습니다。毎日新聞大阪本社에서는지역판신문의기사표제를아예한글로다하는파격을보여주기도했습니다。その後、まあ、韓国とイタリアがあって、そして感動してですね、次、まあ、あの頑張ってほしいと、韓国に頑張ってほしいと、でそれはあの97年にソウルでですね、あのワールドカップのフランス大会の決勝、失礼、フランス大会の予選がね、あった時にですね、まあ、韓国が日本を応援してくれたと、それの、まあ、今度はお返しだと、ここまでその皆さんがですね、あれするとは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まあ、それ我々も意図してですね、それやろうとしたわけじゃないですから、それは熱い思いをですね伝えようということでやっただけのことなんですけどね。일본에부는한국열풍그중심에는월드컵을한일간의상호이해와친선에도움되는쪽으로보도하고자했던일본언론이있었습니다。일본언론들이한국에대해서보도도잘해주고또많이해주고그리고참선의를가지고건설적으로이렇게하는걸보고두나라사이의국민의상대에대한그이해이것이더증진이되어야겠다。결국상대를알아야친선이될수있는것이아니겠습니까。일본언론의이런자세는6년전에월드컵공동개최가결정된때도볼수가있었습니다。공동개최를수용하지못하는일본의축구계와일본국민들에게공동개최의문제점보다는좋은점을강조하는보도를주로내보는것도일본의언론이었습니다。어쨌거나월드컵을통해서형성된이런우호적인분위기를앞으로의한일관계에어떻게살려갈것인가하는것이과제라고할수있겠습니다。네손일진특파원수고하셨습니다。한일월드컵의성공적인개최와양국의화해무드를위해서일본언론이크게이바지했다는것이의미있게들립니다。김현철 PD, 아무튼이번월드컵의또다른성과로서양국간의그런그화해무드혐한감정의완화이런것들을지적할수있겠는데어떻습니까。예한일공동월드컵의가장큰성과는양국특히일본이한국에대해서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는것입니다。월드컵유치전에서부터마무리까지미묘한한일관계가어떻게변해왔으며그변화의내용은무엇인지취재했습니다。일본보다 3, 4년늦게뛰어든한국이 FIFA 에정식으로월드컵유치신청서를제출하면서부터유치경쟁은한층더뜨거워졌습니다。그러니까일본은이번에도또한국이밥숟갈들고들어와가지고서우리가다해놓은밥을먹을것이다그러니철두철미하게이걸갖다가우리가주실해두고이번에는안뺏겨야된다。88년올림픽을한국에빼앗겼던일본이번만큼은믿는데가있었습니다。또아시아에서개최를한다면아발란지회장마음속에는일본이마음속에있었죠。하지만전세계 FIFA 집행위원들을직접만나설득작업에들어간한국의뒷심은만만치않았습니다。
일부에선 두 나라의 대립을 걱정해 공동 개최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끝까지 공동 경제 싫다는 거야. 끝까지. 한국에서는 하자고 제의를 했었나요? 아니. 아, 그것도 예민한 문제지. 우리도 감히 그 일본을 지지한 아벨란제 회장도 공동 개최에 대해선 단호했습니다. 코호스트는 You can talk over my dead body라 그랬어요. 내 죽은 시체 위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살아서는 내가 있는 동안 안 되겠다 해서. 1996년 5월 31일 마침내 개최국이 선정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일 양국에게 월드컵 공동 개최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공동 개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6년의 세월 동안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맺힌 문제 여러 가지를 갖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지.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이건 반드시 생겨날 수 있다. 그로부터 6년 후 드디어 21세기 첫 월드컵이 그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월드컵이었습니다. 요코하마노 결승전에 오해시마쇼. 아시아를 대표한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개최국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전적이었습니다. 한일 두 나라 모두 16강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16강 본선 진출은 일본이 먼저 확정했습니다. 전 1승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는. 1승만, 그 폴란드전 때 모든 원을 다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16강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솔직히 굉장히 불안했어요. 우리는 못 가면 어떡하나. 우리 꼭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이 안 가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솔직히 있었어요. 터키 에르긴 코나키 헤딩 슛! 골! 일본의 16강전은 공교롭게도 우리와 형제의 연을 맺고 있는 터키와의 한판 승부. 월드컵을 위해 20년을 준비했다는 일본은 16강에서 뼈아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일본 진출 못했다. 16강 떨어졌다 1-0으로 했더니 나름대로 하이파이브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았죠. 그런 게 있어요. 잠재의식 같은 게 일본이 뭐 때린 사람은 그런 걸 잊지만은 맞는 사람은 그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들한테서 듣는다든지 학교에서 배운다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뒤돌아서면 일본 응원 안 했거든요. 곧들어는 일본하고 한국이 결승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그 일본이 쳐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더 선 마음이죠. 예.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세요? 저한테요. 까놓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니, 일본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이 졌다라는 그 서포가 나오자마자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분위기가 나빠졌거든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요. 이런 분위기는 바로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을 비방하는 글들이 앞다투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의 국민 감정까지 악화될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곧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비난의 글은 조회수가 2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은 강호 이탈리아와 8강 진출을 놓고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 월드컵 기간 동안 뜨거운 응원전이 벌어졌던 일본 신주쿠의 한 한국 식당. 8강 티켓을 놓고 이탈리아와의 결전이 벌어진 그 시각. 조국을 응원하는 한국인들 틈에 일본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FIFA 랭킹 6위의 축구 선진국 이탈리아.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그들을 맞아 한국 선수들은 경기 내내 치열한 몸싸움을 펼쳤습니다. 동료 2분을 남겨놓고 가까스로 터진 동점골. 한국팀의 투지는 함께 지켜보던 일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안정환의 골든골에 두 나라 젊은이들은 얼싸안았습니다. 16강에서 탈락한 자국팀을 대신해 한국팀을 응원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는 일본인들의 응원은 한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식민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우리를 깔보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더 응원을 안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반대라 조금 놀랐어요. 옛날 그 좀 좋지 않은 감정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응원하니까요? 예, 저는 나이 먹어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예, 응원을 하니까요. 대외적인 거하고 소극적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건 호의라고만 생각하지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렇게는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일본인들의 응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한국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주 본 얼굴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응원하러 왔대요. 그래서 진짜 한국인 응원하러 왔어. 이게 저는 일본인에 대해서 알잖아요. 너 혼내니? 다텐마야니? 하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텐마야였대요. 그냥 재밌으니까 했고, 그리고 우리가 16강에서 끝났는데 머물렀는데 니네들이 한국이 뭐 8강에 가? 4강에 가? 그건 안 되지 하는 마음이지만 재밌으니까 우선 끼어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응원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못했지만 한국이 8강에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각이 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에 대해서 느낀 감정 같은 감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인연으로 봐서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뭐 한국을 응원하는데 꼬리낌이 없이 응원할 수가 있죠. 한국을 응원하는 함성은 일본의 한복판, 도쿄 국립경기장에서도 울려 퍼졌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국립경기장을 한국인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이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던 지난 6월 25일 경기장에 모인 제1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빗속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제1 동포들은 일본에 사는 동안 처음으로 크게 외쳐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류가 쓴 칼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육탄 공격이 주된 한국 축구에서 그는 신흥 공업국의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축구광이라는 무라카미 류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토니카크 포르투갈을 응원이 유럽까지 갔다 그라이 好きだったんですけど で それ 引き分けでも 2つ とも いけるのに あそこで 박지선でしたっけね もうシュート締め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かと で、ちょっとね、その時にね、 アンティコリアになったんですよ。 하지만 4월 후 스페인전이 끝난 후 발표된 그의 칼럼은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달라진 한국 축구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変わったと思い ますね。 ただ 특히 若い 人 ですけど、 なんかこう変なフィルターを通さないで韓国っていう国を見てる人が非常に増えてるんで、もともとそういう要素はあったんですけど、ワールドカップを通じて韓国チームに感動した人が多いですからね。 월드컵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은 월드컵을 통해 절반 이상이 친근감을 느끼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된 것일까? 월드컵 한 달 동안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없는 무엇을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変わったと言ったら 韓国は怖い国だなという怖い怖いというのはね言葉が悪くて脅威と言った方がいいかな正しく言えばね脅威がっていうかまあ熱いですよね 사실은 그 경기에 놀란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경기에 놀란 거는 저는 49% 이하라고 보고요. 그 응원하고 국민적인 응원, 그중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응원하는 그 파워, 그 문화를 보고 야, 이거는 우리보다 뭔지 모르지만 세다. 젊은이들이 친구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참 나한테 잘해줘서 된다라기보다는 저 친구가 멋있다, 강하다. 근데 내가 저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거든요. 바로 이 현상이 일본의 젊은이들 속에서 한국에 대한 사귀고 싶다라는 인상이 일어난 거죠. 월드컵에 変わったのは 意識だというふうに 申し上げたんだけれども, そのうちの意識のうちでですね, 一番重要なのは 一つは 仲間意識, まあ韓国で言うと何ですか, 飛んばんじゃう意識ですね, 同伴者意識ですね. それからですね, 対等性, 日本と韓国はもう対等なんだ. 한국인들에게도 이번 월드컵은 새로운 계기였습니다. 아시아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한국은 이번 대회로 어쩌면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씻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축구 하나를 본다면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땐 경쟁 상대를 생각했던 아시아의 그 일본 상대보다는 이제는 세계 프랑스가 우리 상대이며 영국이 우리 상대고 이런 스페인도 우리의 그 같은 상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이번에 우리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 그런 일본의 태도가 더욱더 얄밉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우리 스스로도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이런 그 바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떨어졌고 우린 그 다음에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응원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우리가 드디어 일본까지도 인정, 일본은 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이런 정도의 의식으로 이쪽에 자부심 같은 걸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거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월드컵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한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과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코입니다. 잘 부탁해요.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를 도모하는 이 모임은 월드컵 이후 회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월드컵 때문에 회원들이 혹시 늘지 않으셨어요? はい、増えましたね。で、実際のこういう場所に来る会員と、インターネットのサイトなので、インターネットの会員というのは別にいるんですけど、インターネット の会員はすごく増えました。 75,000人ぐらい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일본인 분들도 많고 저도 모쪼록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 갖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문화 교류도 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자카야에 모여서 이로나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한일 젊은 세대의 교류는 공동 월드컵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차이보다는 닮음을 더 많이 느끼는 두 나라의 젊은이들은 수십 년간 어른들이 깨지 못한 벽을 한 달 사이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려는 이들의 열망은 월드컵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일 감정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를 막고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하지만서도 근데 문화가 막혀 있으면은 나중에 개방되면은 일본 문화 완전 독점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면은.
この6世紀の百済時代には多くの人の往来がありました。その時は日韓十二使徒が交流したんですね。で、これがやはり今後の日本とお国の間の一つの目標、百済時代に戻ろうということ だ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네, 이 월드컵이 한일 양국의 동반자 관계로 접어든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성급한 낙관은 아직도 금물인 것 같습니다. 이 조은희 PD, 이 과거 문제가 등장하면 또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게 한일 관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1년 앞둔 지난해에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우익 교과서 문제로 두 나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 해빙기를 맞긴 했지만 최근 다시 양국의 우회, 찬물을 끼얹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시코쿠이 에이메현. 요즘 이곳에 일본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본과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익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곳에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히메이현은 지난해 장애인 학교에 우익 교과서를 채택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올해 신설되는 현립중학교에 또다시 우익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日韓 신전, 日韓 관계를 まともな 국민 동시의 관계, まともな 국민 동시의 관계에 する 上で はるかに 役立つ 교과서라고 信じております. 한국의 메디아의 여러분과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에 생기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수 비판을 하셨다. 일본이 소토부 시대에 좋은 정치를 했다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 반성을 안 했던 책을 학기 처분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언론 통제다.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양국의 우호를 해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증폭되어 왔습니다. 지난 99년 국회에서 통과된 국기국가법은 일본 내에서도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와 국가인 기미가요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그런데 이를 다시 공식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의 고유묘도입니다. 한국의 이런 조치는 하나하다 이간되었다. 또한 틈틈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겼고 이번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전쟁 피해자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요청을 빌미삼아 자국의 방위만을 위한다는 철칙을 깨뜨리고 우길 승천기를 개항한 자위대 함정까지 해외에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군사대국의 위용을 갖춘 일본은 전시 동원령에 비견되는 유사 법제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자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주적으로 간주하는 이 법은 한반도의 평화까지 위협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진입보という名前で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 아시아에 侵略戦争を行う 法律である. で、そのことに対して本当に絶対にこれを阻止しなきゃいけないと。 경제가 침체된 지난 10년간 일본은 줄곧 보수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이 지금 장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침체에 빠지면서 일본 사회가 상당히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요소도 가미가 돼 가지고 일본 경제의 보수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20년대 일본이 장기 디프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다가 결국 해결 못하고 보수화로 가서 만주 사벼 들어가서 태평양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본의 군비 확충으로 연결이 되고 일본의 시민사회가 위축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우익이 움직일 때마다 한국은 들썩거렸습니다. 각종 민간 교류를 정지시키며 극단적인 대응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쪽에서 그 뭐 약수근이 신사 문제나 그 교과서 문제가 생겼다 가지고 일본하고 그 지방 교류를 준다 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 학교들이 일본 애들이 한국에 오고 한국에 일본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끊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 한국을 지켜주는 힘이었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끊는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끊는다는 거는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제스처 해가지고 우리의 힘까지 친한파까지 전부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었거든요. 한일 두 나라 간에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우리에게 아직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패전 후에 동시에 이 과거 해방 이전의 문제를 정리를 못했어요. 한국은 그 친일파들에 의해서 이 국가가 지도돼 왔고 일본은 일제 시대 때 제국주의 시대 때 이거 황국 식민 관료들에 의해서 그 지도돼 오는 속에서 한일 간의 과거 청산은 일본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이 공범으로서 우리도 같이 작업을 해 나가면서 청산을 그 지연해 왔고 아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일 두 나라의 잘못된 과거 청산. 그 시작은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3억 불의 보상금을 받고 서둘러 과거를 봉합하고 말았습니다. 65년 체제는 한마디로 냉전 체제이고요.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북한 봉쇄, 중국에 대한 대항, 공산권에 대한 대항 체제로서 한일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65년 체제에서는 과거의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후 새로운 국제관계를 맺는데 과거에 대한 청산 없는 국제관계는 아마 한일 기본조약뿐일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한일 관계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죄는커녕 한일협정 체결로 받았다는 보상금조차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작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 할 희생자들에겐 아직 해방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고 반성을 요구할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동안에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어떻게 많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거의 정치적으로 그저 말만 그렇게 한다면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이 누구는 무엇을 끊임없이 돈만 필요하면 와서 과거 문제 가지고 장사하느냐 이런 식의 요구를 할 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518번째 벌인 시위. 이날 일본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 시민들의 힘은 일본의 정치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민주당 오카자키 도미코 의원은 종군 위안부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日本は戦争の時の土足で踏み込んできたこと、足を踏んだ方は忘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踏まれたことは忘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私たちは加害国であ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きちんとした戦争責任を果たすということが大事で、そのことが本当に未来に対して 仲良く できる国になっていく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찾아오는 방문객들 중에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히사다 히로이토는 2주 동안 이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때요? 좋지? 이뻐. 이뻐. 나 이뻐요. 나 이뻐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을 전공한 히로이토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나눔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とかと 話していく 中で, 일본 정부가 싫어하지만 일본 ここに来る 일본인의 人は
まあ、いい人が多いとか、日本人自体が嫌いじゃないよっていうのに聞いて、まあ、少し安心したかなっていう。ヒロイトが慰安婦문제를알게된것은고등학교때였습니다。교과서에서정신대가있다는사실을처음배웠습니다。나눔의집을찾아오는일본인방문객들은하루평균 3,40 명。방학되면한국인보다일본인방문객이더많다고합니다。同じ女として痛いっていうか、とっても辛い。でも日本がやったことだから二重の意味で辛いです。でももっとやっぱり日本人も知らない人がいっぱいいるし、もっと多くの人に知ってほしい。だからお互いに分かり合う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り今だけじゃなくて過去どうだったのかっていうところも含めて理解し合うっていう。매주수요일이면어김없이찾아오는위안부할머니들의집회에오늘도많은사람들이함께나섰습니다。지난100년간풀지못한한국과일본의과거는두나라의젊은세대들이매듭지어야할몫이될것입니다。이틀뒤일본에히메현시민공원에서는우익진영에서만든역사교과서채택을반대하는집회가열렸습니다。오늘집회에는한국에서온시민단체대표도참석했습니다。아이들에게올바른역사를가르치기위해애쓰시는일본의동지여러분반갑습니다。집회에참석한일본과한국의시민단체대표들은우익인사들이그랬던것처럼에이메현현청에채택반대를주장하는서한을전달했습니다。이들은역시같은자리에서기자회견을가졌습니다。여러분들이동경항복판에서한일간의청년들이얼싸안고응원하는모습을보셨다라면그것이한일간의미래라는것을누구나느낄수있었을것입니다。今でも日本はですね、そういう戦前の植民地化や侵略の歴史を肯定する人たちも確かにいます。で、特にそういう人たちは権力者層であったり、有力、いわゆる地域の有力者であったり、いわゆる支配層にそういう人たちが確かに多いです。しかし私たち地位も名誉も権力もない一人一人の日本人はそういったことをやめさせるために多くの人が声を上げ今も戦っています。이들평범한시민들과한국의시민단체가합심해서에이메현의우익교과서채택을막기위해이날밤행동에나섰습니다。이들은현청사주위를인간띠로에워쌌습니다。과거를반성할줄모르는우익세력을막기위해양국의시민들은손을잡았습니다。두나라시민들의연대만이진정한과거청산의돌파구를찾을수있을것입니다。やはり重要なのは交流であって、交流して韓国人の心というものが分かって、初めてね、過去の歴史について理解しなければいけない、反省し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こういう心は生まれるわけでしょう。だからね、やはり交流は必要です。最初にそれがなければね、本当の意味での前進っていうのはないんだと思います。한국과일본을뜨겁게달군한바탕축제는끝이났습니다。양국역사상처음으로싹튼이우호적분위기는두나라사이에놓인많은장애물을과연극복할수있을것인가。전문가들은이제부터새로운한일관계가시작돼야한다고입을모으고있습니다。2002년체제의핵심은시민적한일관계입니다。시민적한일관계라고한다면은역시거기에서가장중요한것은시민사회는인권을중시하는사회다。인권을중시하게되면은과거의인권문제도자연히중시하게되고따라서현재의시민사회가성숙하면은과거사문제가해결되는길이열린다라고생각을합니다。한일시민사회의연대로서일본의그런보수화를
군비 확장 그런 길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길이 해결된다면은 새로운 시민적 한일 관계가 아시아의 평화로 연결이 되고 양국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번 월드컵의 공동 개최로 확인한 게 있다면은 한일 두 나라 시민들의 건강한 연대의 가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수세기에 걸쳐 애정이 교차하는 운명적 관계가 축구 덕분에 쉽사리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하진 않습니다만은 모처럼 싹튼 희망의 징후들이 한일 두 나라에서 모두 더욱 커져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양쪽의 시민들이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 다가가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나 극우 인사들의 그릇된 역사의식이 다시 걸림돌이 되는 불행한 일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